어느 부분들은 일단 시기 시작돼야 준비 과정에 대한 성공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이 결정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팬들의 위침, 그분들의 니즈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족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다 아닐까요? 저희 수호신 분들은 비서울에 대한 자긍심과 프라이드가 대단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선수 안에서도 같이 잉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노력한다면 팬분들의 그런 니즈를 채워드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활용적인 상황들은 여러 옵션에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런 사항들이 매 경기 일정 부분 적용될 거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좋은 요소를 가져오는지 검토를 해야 되겠죠. 그 이후에 변화는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수호신 분들이 과연 뭐 끌어올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는데 매 경기 골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 의지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바람이지 않을까요? 의지의 동의가 필요하겠지만 에피소드는 계속해서 의조의 언행이 상한파에서 지속되길 바라고 그 안에서의 어떤 에피소드의 가야 될 방향성의 어떤 모범 사례를 많이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 함께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완성해가는 부분들이 소망이라면 소망인데 의조가 할수 있는 일에 또 하나의 그 목표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고려는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팬분들이 많은 기다림을 가지셨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준비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그런 니즈를 채워드리고 좋은 모습으로 스타트상에 설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을 며칠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해야 될것 같고요. 실력과 내용적인 부분들 모두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가 남은 기간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뭐 저도 동계훈련 준비하면서 선수들하고 최대한 발을 잘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감독님 원하시는 축구 또 저희 FC서울이 지향하는 축구를 하기 위해서 선수들하고 정말 잘 준비했으니까 최대한 많은 경기 이기는 경기 또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찾아주셔서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동계훈련 치르면서 경기 연습 경기도 계속 소화를 했었고 뭐 개인적으로는 한 80%, 90% 정도는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시즌을 치러 가면서 나머지 부분들을 채워야 되고 걱정 없이 잘 채워질 것 같아서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일류 축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다른 공격수들이랑도 계속 호흡을 맞췄었고 뭐 이런 축구는 당연히 뭐 여기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정말 좋은 공격수고 또 K리그에서 오랫동안 활약한 공격수이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서로 시너지를 최대한 낼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었고 서로 서로를 위해서 좀 이렇게 경기를 많이 뛰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다른 공격수들도 득점을 할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그거는 뭐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최대한 제가 할수 있는 역할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로서 최고의 역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다음 것들은 또 다음에 뭐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뭐 아무래도 수원하고 대결이 제일 기다려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뭐 성남에 있을 때도 슈퍼매치는 항상 뭐 다른 팀들한테도 기대되는 그런 매치였기 때문에 많이 기대되고 뭐 전북과 울산 그런 강팀과의 경기들도 FC서울이라는 팀이 충분히 그 전북과 울산 네, 저희가 버금갈 수 있는 그런 팀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선수들도 잘 준비했으니까 올 시즌 이렇게 수원이나 그런 팀들한테 꼭 승리를 해서 저희 팬분들, 에피소드 팬분들한테 좋은 기억들, 좋은 추억들을 좀 이렇게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어느 팀을 가던 목표를 두 자릿수 골로 잡고 있는데요. 이번에 에피소드 왔을 때도 두 자릿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일단 성경영도 마지막에 서울로 돌아오기 전에 오랫동안 경기를 소화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힘든 점을 좀 많이 공유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경기를 많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고, 저도 이렇게 K리그 다시 돌아오면서 좀 많은 부분들이 발전한 것 같아요. 뭐 시설적인 부분들, 환경적인 부분들이 많이 발전했지만 더 많은 게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그 선수들이 좋은 무대로 활약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들이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더 개선됐으면 좋겠고, K리그 팬들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선수들이 더 많은 힘을 받고 경기를 뛸수 있게 팬분들도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또 선수들도 그에 대한 부응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좀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된다면 앞으로 더 좋은 K리그, 또더 좋은 한국 축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막전을 앞두고 있는데 일단 굉장히 설레이기도 하고 또 저희 팀이 어떤 내용으로 또 어떻게 상대할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개막전을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동계훈련을 같이 하면서 또 느꼈고 또 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항상 선수는 자신감으로 또 축구를 하는 것 같고 또 100%로 자신감 많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항상 노력하고 자기의 장점이 무엇인지 알면은 또 편안하게 경기를 풀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되는 것 같아서 월드컵을 통해서 저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강해졌는지는 일단은 개막전을 시작으로 또 시즌을 치르면서 보시면 편할 것 같고 또 새로운 선수들도 많이 들어왔고 또 우정도 들어왔기 때문에. 모든 선수가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탁월한 조건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인터뷰하기 전에 감독님이랑도 방금 말씀을 했는데 일단은 감독님 인터뷰 때 우조영이 한 경기 한 골씩 넣으면 19골이라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감독님께 드린 이야기는 10골 10골씩 해서 20골 채우자라고 감독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일리첸코 선수가 주장직을 하면서 선수들한테 이제 모범적인 사례라든지 좋은 조언들을 많이 어린 친구들한테 해주는 것 같은데 일단은 거기에서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일리첸코 선수가 지금 해주고 있고 또 이제 제가 이제 제3자로 바라보는 입장에서 또 일리첸코가 잠깐 잊고 지나가 또 이제 깜빡했던 그런 상황들을 제가 옆에서 일리첸코한테 조금 이야기를 해주면은 일리첸코도 거기에 대해서 선수들한테 이야기해주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일류첸코랑 또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북이나 울산이나 우승권에서 다퉜던 팀이고 또 이제 저희도 올 시즌 뭐 4강 안에 뭐 든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지만 일단 스쿼드 자체는 전북한 울산한테 밀리진 않는 것 같아요. 저희도 좋은 선수들이 있고 또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기량이 좋은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스쿼드적인 면에서는 밀리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가 그 팀들이랑 경기를 하면은 뭔가 공격적인 부분에서 좀더그 팀들보다는 잘 만들어낼 자신이 있고 좀더 위협적인 장면들을 올 시즌은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올 시즌은 그런 두 개의 강점으로 팀들이랑 붙으면은 좀 승리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은 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은 계속 있었지만 그래도 상황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잔류를 한 상태고 서울에서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서울 팀도 좋아지고 서울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우면서 그 다음에 이제 저의 또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좋은 시너지가 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친구들이 지금 해외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해외 나가서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크지만 사실, 친구들이 나갔기 때문에 저도 이제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크면은 사실 다시 돌아와야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먹기에 좀 달려있는 건 친구들이 나가서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제 자신을 조금 강하게, 다루고 또 강하게 마음을 먹고 나가야 거기에서도 버틸 수 있고 또 거기서 성공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